토요일 아침 촉촉한 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는 오늘 오후까지 이어지겠는데요. 앞으로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10mm 정도입니다. 비구름의 뒤를 따라 찬 공기가 밀려오겠습니다. 낮 기온 13도로 예년과 비슷하겠지만 오늘 오후부터는 바람이 강하게 불며 날이 부쩍 추워지겠는데요. 내일 아침 기온 2도까지 뚝 떨어지겠고요. 바람이 강하게 불어서 체감 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전국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는 오늘 오후 충남과 호남을 시작으로 밤에는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 8도, 대전 9도, 대구는 12도가 예상됩니다. 울산도 오늘 오후까지 비가 이어지겠고요. 오후부터는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낮 기온은 언양 11도, 중구와 남구는 13도, 대왕암도 13도가 예상됩니다. 이번 한 주는 아침 저녁으로는 꽤 추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